이 자식 머리가 무슨 천 개는 되나 보네. 어 미쳤다 미쳤어. 이게 뭐야, 이게 완전 개싸움이야 이거. 자 이렇게 싸우고 가면 차라리 진짜 다시 후식이를 부르는 게 낫겠어. 이렇게 싸울 거면. 자 근처에 있는 얼음도 다 끝났어. 이거 리젠 되는 게 아닌가 봐. 자 그렇다면 그냥 같이 때리는 게 낫겠어. 그렇지, 이렇게 죽이네 금방이네. 이렇게 죽이네 금방이야 체력 따는 게. 좋았어! 이렇게 죽였어야 됐어. 완벽하지. 이렇게 죽일 거야. 이야, 금방이구만. 자 그래도 내가 이 울과 함께 바티라를 죽일 때 한 번도 죽지 않았다. 내가 낙산에서 죽었지만 적어도 이런 미션에서 죽진 않았다. 정말 폭풍 집중했어. 우리라는 자식도 이제는 설마 자기 자식한테 가는 건가. 정말 마치 그거 같다. 조폭인데 남의 자식들은 칼빵 넣으면서. 뭐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자신의 아이를 죽이려는 거야? 뭐 하려는 거지? 얜 정말 인성 쓰레기다. 인성이 답이 없어. 이제 살려달라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살려줍시다. 그래도 죄가 없죠. 이 지도자 덕분에, 이 지도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아이들은 함께 살려줍시다. 이렇게 주인공은 아이만큼은 살려주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무담족의 울의 죽음까지 모두 완료했어요. 근데 처음에 칼 든 거 보니까 옆에 있는 그 또 자기 아이 보고 마음을 바꾼 거 같아. 그러니까 원래는 약간 좀 미친 짓을 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자기 아이가 옆에 있으니까 아이 앞에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자식한테 자기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결국 부모구나라는 거 느끼지 않았을까. 걔가 무슨 아내야? 아이입니다. 둘 다 아이예요. 얘 귀를 베겠다는 거야? 어 미친. 그래도 자신의 형제들을 다 잡아먹혔지만 왼자족은 그래도 자비를 베푸네요. 원래 자비는 베푸는 족은 오래갈 수 있죠.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네요.
아니, 너 싫으시... 아이 코스파 마루와 윈자. 그래도 저 아이들한테는 복수심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메인캐까지 깨게 됐고요. 무담족 성종 완료! 남은 그리스의 모험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진행해 봅시다. 하나 남았네? 끝이 아니네? 아무래도 얘한테는 우리 죽었다는 걸 알려야겠나 본데. 소리가 참 단순한데 재미있어요. 다 발 야오 난 얘는 왜 또 칼을 들고 있어 무섭게. 하이와 울 발랄 누 울 관타 왜 이래 얘? 뭐 약 먹었어? 왜 이러지? 다 말 마셔서 무발하사 폐렴? 가발 불 과르두 마르디 발 다갈 미친 우 다는 얘 이름이야. 관 다를 저기서 만약에 얘 이름이라는 거 모른다면 좀 최악의 스토리로 흘러갈 수 있어요. 얘 이름이 다입니다. 아니야, 야 왜 이래? 아니야,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멍청한 자식아. 아니. 주인공이 무서운 자식인 것 같아. 쓸모가 다 떨어졌다 이건가. 한 번쯤은 설득을 할 줄 알았더니 과감하게 양손으로 칼을 찔러 넣어버리네. 리얼 잔혹한 생존 살인마. 우관 윈자 과르샤마. 자, 이제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 같네요. 제 갠가 아이 우리 아이까지 있네. 왼자족으로서 살아가네. 아, 왠지 저 아이 수상해. 저 아이가 굉장히 잔인하게 컸단 말이야. 우리 막 항상 데리고 다녔다고 저 아이를. 저렇게 왼자족한테 같이 친해질 만한 놈이 아닌데. 자기 귀 떨어질까봐? 드디어 이 여자 웃는 모습 처음 봤어요. 드디어 사장님이 저에게 행복해하네. 아, 이제 이 오로스의 땅을 구한 것 같습니다. 오로스의 땅 정복! 아, 저 박수각이다. 30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아, 파크라이 프라이멀 모두 다 정복해봤네요. 아마 이 영상이 끝나면 추가 영상이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스토리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건너뛰어서 추가 영상을
봐보도록 하죠. 거의 있을걸? 뭐야? 뭐 하는 거지? 얘는 우리 아이죠? 아니 후식이? 후식이를 어떻게 할 생각이야? 후식이 얼굴이 아니구만. 그냥 동물곰이네. 뭐야? 길들인 거야? 이 꼬마가? 야 저 꼬마 썩 쏘지는 거 봤어? 마지막에 웃으면서? 왼자족은 엄청난 반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어쩐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저렇게 웃으면서 올 수가 없거든. 왜냐면 주인공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우리 자신의 그 뭐야 다리에다가 이렇게 아기를 얹으면서 사람을 막 대하고 막 이런 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살인을 할 때도 함께 옆에 있을 것 같은 뭐라 그럴까 자연스러운 그런 정말 잔혹한 부자 같았거든. 만약에 저걸 길들이고 순수한 눈으로 만약에 마무리했다면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썩소를 지우면서 일부러 웃음소리까지 넣어주면서 마무리했다는 거를 엔딩으로 보여준다는 거는 행복한 결말보다는 반전을 예고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런 거 아니야? 둘이 막 마음속으로 대화한 거 아니야? 너가 살아남아서 얘네들을 멸망시켜라 아들아. 이런 거 아니야? 사악한 게 아니라 엔딩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지. 좀 영상이 저렇게 생겼잖아. 자 일단 얘까지 구하자. 뭐야 아직 왼자족 오로스를 구했지만 아직 왼자족한테 자신이 필요하다고 하더니만 맞네요. 아직도 이 자식들이 사람을 먹으려고 또 이러고 있네. 잔당들이 남았네. 잔당들이 아직 남아있네. 아 여러분 결국 모든 시리즈를 다 깨봤네요. 예 이제 제 원래 목소리로 돌아가고요. 아 파크레 프레이머 정말 재밌게 진행해봤습니다. 정말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엔딩편 꼭꼭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만물 구독하기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도 열심히 편집해서 정리해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즐겁게 시청해주시고 근데 마지막에 조금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거의 빙의했어요. 그리고 막 시체들이 막 너무 걸려있어가지고 내가 막 패드립도 솔직히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원래 제 성격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 제 성격은 저 물고기 키우고 굉장히 착합니다. 실제로 성격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성격이 나쁠 시간이 없어 사실. 거의 항상 바쁘게 살기 때문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정말 편집 열심히 해서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1편부터 다시 시청해주시면 또 감사드리겠고 또 리플 달아주시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마문의 파크라이 프라이멀 남은 그리스의 파크라이 프라이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디오 게임 많은 유튜브 영상 촬영할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